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진짜 리얼 찐 후기를 엄청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제품을 바꿔도 되지만 근본적인 제품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저는 백화점에서 막 몇십만 원짜리 고렴 앰플보다는 이런 애들 써주는 거를 더 추천을 하기는 해요. 정말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요, 피부 상태 짱짱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오랜만에 또 스킨케어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부과에 정말 천만 원 이상 갖다 바쳤을 만큼 피부과에 의존도 많이 했고, 제가 영상 속에서 항상 피부가 뒤집어졌어요, 고민이에요, 피부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을 텐데요. 최근에는 한 1년 동안 피부 컨디션이 항상 꾸준히 좋은 것만 제가 진짜 보여드렸잖아요. 진짜 스킨케어를 홈케어만으로만 정말 좋아진 케이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진짜 리얼 찐 후기를 엄청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진짜 여드름이 들어갔어요, 뭐 루틴 바꾸고 나서는 진짜 달라졌어요, 막 며칠 만에 달라졌다, 이런 후기가 진짜 많은데, 딱 세 가지, 네 가지만 기본적으로 바꿔도 피부가 정말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제품을 바꿔도 되지만 근본적인 제품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드럭스토어나 올리브영 아니면 제품을 선택할 때 고민 없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 시작할까요? 시작합니다. 저는 진짜 지금 피부에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지금 제 피부를 보면 피부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스케일링부터 여드름, 시술, 압출까지 다 해봤는데, 집에서 온리 홈케어로만 화장품을 차근차근 바꿔가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꾸준히 루틴을 하면서 피부가 좋아지고, 지금은 피부가 정말 뒤집어지지 않고 1년 넘게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피부가 왜 뒤집어지는 원인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로는 마스크 착용을 하면서 마찰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홍조와 홍반을 동반을 하기 쉬워요. 두 번째로는 마스크 안에서 우리가 입이랑 코로 숨을 쉬잖아요. 세균 번식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입 주변 그리고 코 주변에 뾰루지, 트러블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마스크 안에서 숨을 쉬다 보면 pH 지수가 높아지거든요.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pH 지수가 높아지면 피부 안에서 세균 번식하기가 또 쉬운 환경으로 변하다 보니까, 가장 첫 번째로는 마스크를 자주 교체를 해주면서 pH 지수를 자꾸 낮춰주고 박테리아균이 서식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유수분 밸런스를 계속 맞춰줘야 돼요. 제가 피부 스킨케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수분을 채워줘야지 유분이 덜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유분을 또 버리게 되면 피부에 각질이 올라오기 쉽기 때문에 유수분을 잘 체크를 해주는 게, 이게 정말 중요했고요. 세 번째로는 각질 주기의 턴오버, 28일 주기를 잘 맞춰주는 거였어요. 정말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요, 피부 상태 짱짱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 실제로 사용했었던 스킨케어 제품들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피부과를 끊고 나서부터 클렌징을 진짜 많이 바꿨어요. 지금도 클렌징을 완전히 100% 정착을 하지 못하고 나의 피부 상태에 맞춰서 클렌징을 조금씩 바꾸고 있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저는 속건조가 있고 당김이 심한 피부다 보니까 클렌징 폼이 조금 더 잘 맞긴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포인트, pH 지수를 맞춰줄 수 있는 약산성 클렌징 폼을 꼭 써주는 거를 추천을 해요. 피부가 약간 줄다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산성, 중성, 알칼리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중성 피부가 가장 이상적인 pH 5.5잖아요. 알칼리성으로 갈수록 피부가 예민해지고 민감성이 쉽고 여드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알칼리성에서 조금 더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아토피 피부로 변하기가 더 쉽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아토피 피부였어요. 그 정도로 알칼리성 피부에 조금 더 가까웠는데 이거를 중성 피부로 조금 더 가깝게 바꿔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pH 지수 5.5인 약산성 클렌징 폼을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몇 년째 꾸준히 쓰고 있는 거는 닥터지의 약산성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폼이고 요거는 약산성이라서 괜찮기도 하고 진짜 순해가지고 남성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약간 민감하신 분들한테도 괜찮은 클렌징 폼이기도 하고요. 이건 스킨천사의 센텔라 앰플 폼인데요. 가장 최근에 알게 된 브랜드 제품인데 안에 전부 다 센텔라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써봤는데 가장 최근에 제가 만나봤었던 클렌징 폼들 중에서는 진짜 만족도가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장 요즘에 잘 쓰고 있고 당김이 조금 더 적었던 거는 스킨천사가 더 당김이 적었어요. 제가 약산성 클렌징 폼을 계속 추천을 하는 이유가 알칼리성을 사용을 하다 보면 피부에 있는 각질을 계속 벗겨내거든요. 그렇게 되면 피부에 각질이 점점 얇아지니까 더더더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약산성을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혹시라도 각질이 두껍거나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을 하는 건데요. 저 진짜 많이 쓰긴 했는데 한 병을 거의 다 비워가긴 하거든요. 얘는 이제 묵은 각질을 자연스럽게 에센스 단계에서 탈락시켜주는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각질이 올라왔다, 화장이 좀 안 먹는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스킨케어 하기 전에 가장 첫 세럼으로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올려주고 나면 약간 묵은 각질이 자연스럽게 탈락이 된대요. 저는 피부가 워낙 얇은 타입이다 보니까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써주고 있는데 꽤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습니다.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은 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저처럼 얇으신 분들은 한두 번 정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에센스 단계에서 써줄 수 있는 애라서 저는 굉장히 자극이 적어가지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던 게 유수분을 꼭 맞춰줘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우리의 이 피부에 있는 이 피지막이 있어요. 이 피지막은 한마디로 약산성으로 되어 있는데 피지는 유분이고요. 땀은 수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분과 수분을 같이 채워줘야지 우리 피부에 있는 이 피지막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피부 타입별로 추천하는 제품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해볼게요. 혹시라도 지성이나 약간의 유분감이 많이 느껴지시는 분들한테는 스킨푸드의 캐로카로틴 모이스처 이펙터 추천을 하는데 저도 최근에 써봤는데 조금 진정 앰플로 쓰기가 좋더라고요. 최근에 써봤던 애들 중에서는 꽤 만족 도가 높았고요. 에센스 타입이 엄청 묽고 끈적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성 피부나 수부지 피부한테 추천을 하는 이 앰플이고요. 건성이 썼을 땐 나쁘지 않지만 완전 한 겨울에는 조금 건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피부 타입 상관없는 제품으로는 이거를 추천을 해요. 아이오페의 스템3 앰플인데요.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영상에서 간간히 보여드렸던 제품이기도 하고 20대나 10대 분들보다는 30대 분들이나 조금 더 영양감을 같이 느끼시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제품이에요. 바르고 다음날 일어나면 피부결이 다를 정도로 진짜 꿀잠 잔 것처럼 피부결이 쫀득쫀득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백화점에 있었던 그 고렴이 앰플들 있잖아요. 그런 앰플들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서 저는 백화점에서 막 몇십만 원짜리 고렴이 앰플보다는 이런 애들 써주는 거를 더 추천을 하기는 해요. 민감하신 분들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꾸준히 잘 쓰고 있고 저 환절기 때도 잘 쓰고 있어가지고 속건조가 있으신 분들이나 피부 타입 상관없이 무난한 앰플로는 이 앰플을 추천을 합니다. 제가 이걸 잘 쓰는데요. 제가 요즘에 엄청 영업하는 제품이잖아요. 이니스프리의 블랙티 유즈 인핸싱 앰플인데요. 제가 한 병을 진짜 탈탈 다 비우고 요즘에 또 내돈내산으로 엄청 잘 쓰고 있는 앤데 이걸 쓰고 나서 제가 이니스프리의 실수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좀 민망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이니스프리가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실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정도로 진짜 쫀득쫀득하게 잘 만들었어요. 제가 진짜 써봤었던 이니스프리 제품들 중에서는 뭐야 너무 좋잖아? 라고 깜짝 놀랐을 정도로 진짜 이 블랙티는 이니스프리가 잘못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 가격에? 진짜 이 정도 제품력이면
이거는 에스티로더 갈색병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에스티로더 갈색병이 조금 더 쫀득한 느낌은 아주 살짝은 있지만 얘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고 얘랑 아이오페랑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니스프리가 조금 더제 취향이긴 하거든요. 진짜 바르면 쫀득쫀득하기도 하고 얘는 재구매율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피부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쓰면 좋은 제품이기도 하고 유수분이 같이 채워지는 느낌이라서 제가 요즘 같은 환절기나 겨울철에 엄청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 무난한 수분크림 추천해주세요. 저는 남자분들인데, 저는 학생인데 어떤 거 쓰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진짜 무난한 수분크림 요즘에 잘 쓰는 거는 브링그린의 티트리 시카 수딩크림인데요. 제랑 남자친구랑 진짜 한 병을 탈탈 다 비운 수분크림으로 진짜 나는 완전 왕수딩크림을 찾는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걸 최근에 잘 쓰기도 했었고, 여러 번 레이어링 해도 좀 무난하기는 하더라고요. 또 유명하기는 하죠. 닥터자르트의 시카페어 크림이기는 하고요. 이것도 꽤잘 쓰기도 했고, 이건 지금 겨울철이라서 제가 새로 하나 또 뜯었거든요. 이것도 잘 쓰고, 얘는 조금 더 보습감이 느껴지는 애라서 속건조가 있으신 분들, 건성, 복합성 피부한테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영상에서 28일 주기로 각질 주기 턴오버를 맞춰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각질층에서 또 탈락이 되는데 14일이 걸려요. 그래서 피부가 28일 주기로 턴오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각질 주기에 턴오버를 진짜 잘 맞춰줄 수 있는 레티놀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레티놀도 비타민 A랑 굉장히 비슷한 성분이기는 한데요. 이게 탄력이랑 주름 개선에도 효과가 많아서 요즘에 엄청 떠오르고 있는 성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제가 진짜 최소 3개월 이상 써본 애들만 가지고 나왔으니까 엄청 잘 쓰던 애들로만 소개를 해볼게요. 30대 분들, 40대 분들이 진짜 많이 쓰기도 하고 저는 눈가나 이런 팔자 주름에 소량으로 쓰기에 좋더라고요. 눈가 주름이 고민되시는 분들한테 쓰기 좋은데 저도 꽤잘 쓰고 있어가지고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닥터 디퍼런트의 비타 아크날 TX 나이트 크림인데요. 이건 여드름성 피부, 조금 유분기가 올라오시는 분들의 나이트 케어로 추천을 하고요. 저는 여름에 조금 유분기가 올라왔을 때 실제로 잘 썼던 제품이고요. 목까지 발라주면 조금 보습감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여드름성 피부, 지성 피부한테 추천을 하는 크림이에요. 그리고 나는 실제로 레티놀 크림을 꾸준히 오랫동안 써왔어. 그래서 조금 고함량을 원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진짜 조심스럽게 추천을 하는 제품이 있어요. 제가 좀 진짜 조심스럽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폴라초이스의 레티놀 플러스 2% 바쿠치올 트리트먼트인데요. 제가 폴라초이스라는 브랜드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제품 자체 설명도 엄청 꼼꼼하게 되어 있고 제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라인으로 써야 되는지, 루틴으로 써야 되는지 굉장히 설명을 꼼꼼하게 잘했더라고요. 혹시라도 피부에 고관여자이신 분들, 피부에 루틴을 좀잘 찾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 폴라초이스라는 브랜드 한번 찾아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폴라초이스 브랜드 안에서도 이 레티놀 성분 함량이 높은 제품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제품도 레티놀 함량이 조금 높은 제품인데요. 레티놀 함량이 높은 제품이다 보니까 처음 써보시는 분들한테 추천 절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레티놀 제품을 잘 쓰고 레티놀 주기를 잘 맞추셨던 분들 중에서 나는 피부를 한번 싹 벗겨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완전 진한 노란색이에요. 저도 진짜 피부에 각질이 왕창 올라왔다 할 때만 정말 한 번씩 써주는데 써주고 나면 다음날 피부가 진짜 반질반질해질 정도로 피부 상태가 진짜 급 컨디션 회복이 되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소개를 하는 제품은 요거는 마몽드의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인데요. 나는 레티놀 크림을 쓰고 싶지만 레티놀 크림 자체가 너무 무섭고 피부가 완전 극 예민, 뭘 발라도 민감하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을 추천을 하는데요. 얘는 천연 바쿠치올에서 추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써봤던 애들 중에서 진짜 제일 순했다라고 완전
완전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왕순한 버전이에요. 뭔가 퓨어해. 그 정도로 엄청 순하거든요. 나는 수분크림 대용으로 같이 쓰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거 레티놀 크림 요거를 마몽드를 추천합니다. 대신 함량 자체가 엄청 높거나 엄청 극적인 효과를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어려워서 꾸준히 오랫동안 매일매일 써주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정말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부터 제품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왜 바꿨는지 제품도 하나씩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 없이 올바르게 제품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 보고 피부가 좋아졌다면 후기 마구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댓글 많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